첫 소식입니다.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대비한 자칭 민주진보교육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매듭 지어졌습니다.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차상철 이한근 후보를 제치고 단일화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됐는데요. 세대 교체와 소통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천 후보는 나머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접목시켜 더 강해진 제2의 진보교육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. 차상철, 이한근 후보도 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박원기 기자입니다.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확정된 천호성 당선자 축하드립니다.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축으로 추진한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. 천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서 도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에는 자신이 내세웠던 세대 교체와 소통이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. 세대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김승환 교육감 체제의 12년을 이제 종식시키고 새로운 진보의 길을 가라. 그 아마 도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있었다고 보고요. 그걸 다른 말로 세대 교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. 천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경선 과정 중 약속했던 교육 정책과 공약을 한데 어루겠다고도 말했습니다. 섬세하게 교육 현장을 끌어안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정책들이 다수 있었던 만큼 이를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그리고 또 저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준비한 공약도 있으시더라고요. 두 분이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선거 운동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정책까지 함께 묶어서 새로운 버전업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만들 것이고요. 경선에서 패배한 차상철, 이한근 후보는 천 후보를 도와 진보 진영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경선 전에 있었던 후보 간 분열 우려를 불식시키며 더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.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된 천호성 후보가 내년 6월 지방교육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나 힘을 모아서 열심히 뛰겠습니다. 우리 셋은 지금 한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저희들 내릴 데도 없습니다. 키를 잡은 천호성 선장과 함께 도와서 열심히 이 항해를 우리가 바라는 곳까지 무사히 할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번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지난 6월 시작됐습니다. 도내 2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선출위를 구성하고 경선 방식과 그 과정을 주도했습니다. 과정에선 의견 조율 등이 안 되면서 혼선을 겪기도 했습니다. 이번 경선은 여론조사와 선출위원 투표로 진행이 됐습니다. 여론조사는 2,003명이, 선출위원 투표는 회원 12만 4천 명중 30.4%인 3만 7,922명이 참여했습니다. 천호성 후보는 여론조사와 투표 합산 결과 37%를 최종 득표해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.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.